네,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DHP,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원전주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네. 오늘 시장은 원전주를 제외하고는 뭐 딱히 이제 말할 수가 없을 정도고요.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대장주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두산중공업도 사실 이제 언제까지 가냐 지금 이제 실제로 사기는 조금 애매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뭐 이전에 뭐 두술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2의 HMM처럼 맨날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쪽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 기조가 바뀌고 이제 완전 이제 바닥에 있던 테마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네요. 지금 이제 사실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으로는 지금 이제 나오는 주가 흐름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이제 기관이 과연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는 개인 수급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어나서 이 수급이 기관이나 외인들을 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여기서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두산중공업에 가지고 있는 보유자분들 혹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보고 계신 분들의 좀 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대장주로 이제 각종 플랜트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형 SMR 관련해서 체코 원전 수주도 예약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미국 뉴스케이 그룹과 SMR 관련해서 좀 협약이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같이 해서 지금 주가가 이제 31,700원으로 거의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네. 지금 주의 예정이라서 내일 이제 단일가 혹은 거래 정지가 좀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흐름에 따라서 과연 원전주가 내일 두산중공업이 단일가로 인해서 조금 이제 주가가 하락이 있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상승이 있을까 그거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만약에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바탕이 된다면 조금 더 31,700원에서 한 4만 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놓고 싶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게 되면 추가 상승률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흐름 보시면서 일단은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는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계속적으로 뭐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들을 간판주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5월 초순부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이 철강 섹터 현대제철을 볼 건데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지금 많은 분들이 한 5월 초반에 접근하신 분들이 좀 손실권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악재가 나온 상황이에요. EU 철강 이 세이프가드가 1년 연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철강주 고점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이 세이프가드에 대한 악조건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거라 이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슈적인 측면으로 좀 단기적인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자동차 강판 공급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강판 생산에 필요한 열연과 냉연 강판 가격도 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열연 강판은 유통 가격이 1월 말 톤당 한 88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5월 21일 기준으로 130만 원까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네. 철강성 가격도 한 5월 초순까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율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2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수소차 관련 기술 개발 및 이 부생수소 생산에 본격적인 투자를 올해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연간 3,500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4만 톤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 확대 및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연 1만 6천 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용 금속 분리판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단기적인 조정 이후 다시금 상승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조정력은 거칠 것 같은데 대략 한 5만 원에서 4만 9천 원 정도의 지지 여력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그때부터 기술적 반등력이 다시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후에 세이프카드 연장 이거는 좀 단기적인 악재일 것이다. 이것보다는 강판 가격 인상이나 수소 관련 투자 모멘텀으로 인해서 일단 지금부터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가 2.3% 역시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도 4.7% 약세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7%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성파워텍이 29%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고 있는 모습. 우진과 BHI, 우리기술까지 모두 상한가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선 관련주들도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이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서전기전, 한전산업 모두 상한가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